Bonan vesperon. Hodiaŭ ni komencas per la taglibro Legos sanulo. Yes, dankon. Signifo de taglibro. Ĉiutaga taglibro estas farita porque ĉu laiko, ĉu pastro, ĉu klerulo, ĉu malklerulo. Ĉiu studento ekzamenu sian ĉiutagan atentajn kaj sen atentajn agojn. Studhorojn kaj preceptajn malobeojn. Fiksperioda taglibro estas farita porque studanto trejnata en lernejo aŭ trejnejo enskribu ŝian ĉiutagajn laborhorojn, enspezon kaj elspezon, korpajn kaj mensajn agojn kaj iluminiĝojn kaj impresojn. Ja, signifo de taglibro, rumpelstiltskin, ilgi를 쓰는 게 일기. 근데 이게 1920년대에 지금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기 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야. 우리가 그냥 지금도 일기 쓰라 그러면 이제 뭐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게 당시에 원불교 교도들은 다 일기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왜 만들어냈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치우타가 타글리브르는 상시 일기 매일 쓰는 거예요. 원불교 교도들은 매일 쓴다. 그 왜 쓰게 하느냐 그러면 추 라이코, 추 파스트로 이게는 제가에 있는 신도나 아니면 성직자 우리가 어떤 종교단체의 성직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냥 파스토를 쓰셔도 된다고 우리가 파스토는 이 로마 가톨릭 신부님들을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직자들 다 파스토라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이코는 이제 제가에 있는 신도들이죠. 교도들 이렇게 되죠. 뭐 크레단토라 해도 되고 이 크레단토가 파스토로가 있고 라이코가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레룰로 말클레룰 클레룰로는 학문을 아는 사람 이게 유식자 무식자 유식자든 무식자든 치우스투단토 모두 공부하는 사람 즉 종교인들은 엑사메노 시아인 티우타가인 그날에 아텐토인 이 아텐토가 주의심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주의심을 가지고 한 행동 그리고 주의심을 가지지 않고 한 행동을 이 살펴라. 무엇을 통해서 일기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튜드홀의 공부 시간을 또 써야 돼. 내가 오늘 공부를 몇 시간 했다. 가이 프레셉타인 말 오베오인 계문을 어긴 것 이걸 늘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상시 일기다. 그렇다면 픽스 페리오다 타글리브로 이게 픽스 페리오다는 정해진 거예요. 정기적 픽시타 페리오드를 말한다. 그래서 그 일기는 뭐냐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즉 학교에서 여기서 이제 학교라는 것은 원불교 교육기관을 말할 수 있겠죠. 아우 트레이네이어 훈련 이 원불교는 각 교구마다 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날의 라보로홀의 근로시간을 적어야 돼. 내가 오늘 몇 시간 일을 했다라는 근로시간을 적어야 된다. 그리고 엔스페존 카이 엘스페존 가계부를 적어야 돼. 수입과 이 지출을 또 적어야 된다. 코르파인 카이 멘사인 아고인 이게 몸과 마음의 행위니까 이게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심신작용이다. 즉 몸으로 마음으로 쓴 것들을 기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루미니존 깨달음이죠. 이거 감각이라 그래요. 임프레서 이거는 감상이다. 감각하고 감상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감상은 임프레스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걸 말하죠.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경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바를 인프레스라 그러고, 일루미니즈는 깨달음이죠. 이게 그걸 보면서 이치를 깨닫는 그러한 것들을 기재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별을 보고 느끼는 것은 감상이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감상. 근데 별을 보면서 엉뚱한 것을 느끼는 것, 이 엉뚱한 전혀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감각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별을 보면서 아, 저 별이 아름답고 저 별은 그냥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 별을 보면서 예를 들면 뭐 우주의 이치라든지 생로병사라든지 뭐 그런 깨달음을 확실하게 얻게 되는 것을 감각이라 그런다. 이제 깊이를 말하면 인프레스는 좀 얕은 거고 이 일루미니즈는 좀 깊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단순하게 어떤 감상이라든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임프레스고, 그 사물과 상황에서도 거기에 숨어있는 이치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감각이다. 추타가 타글리브로 운와 오니 익자메누 카이 엔스크리브 기온 포이에 오니 에스티스 아텐타 카이 젠 아텐타 제 치우아고 세 오니 쿤 아테노 아텐토 블렌두마스 풍토임 파렌단 카이 네 파렌단 오니 에스타스 아텐타 알 일리 알리에 오니 에스타스 센아텐타 알 일리 코멘체 오니 칼쿨루 포요인 페르티오 추 아고 에스타스 아텐테 아우 센 아텐테 블렌두미타 센 콘시데레 지안 레줄톤 보난 아우 말보난 제드키암 라스투도 프로푼디자스 프로티오 추 지안 레줄토 에스타스 보나 아우 말보나 오니 엑자메누 카이 엔스크리브 살피고 기재해라. 기온다 포유 이걸 기온 포유 기온다 포유를 기온 포유 오니 에스티스 아텐타 가이센 아텐타 채취하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주의심을 가지고 아니면 주의심을 가지지 않는 그거 숫자를 기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냥 주의 상황이 있는데 그 주의 상황을 다섯 번 우리가 했다 그러면 다섯 번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번수를 적는다. 뭐 어떤 거냐 그러면 세오니쿤 아텐토 주의심을 가지고 블레누마스 풍토인 풍토예요. 그리고 파렌단 가이 네파렌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파렌단 풍톤 가이 네파렌단 풍톤 이걸 해서 이 풍토를 앞으로 내고 복수형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 정해놓은데 그걸 주의심을 가지고 실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그 주의를 했다. 즉 아텐다. 이게 원불교 용어로는 유념이에요. 유념이다. 이렇게는 있을 유자에다가 생각 연자. 이 생각에 있으니까 주의심이거든요. 이 주의심을 가지고 했다. 알리에. 그렇지 반대로 좀 많으면 그렇지 않는 경우죠. 에,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바로 생 아텐타 즉 말하면 주의심 없이 했다. 이걸 무념이에요. 무념으로 했다. 코멘체 처음에는 오니 칼쿨로 포유인 번수를 세하라. 그 번수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한 일을 내가 했느냐 거기에 주의심을 이제 가졌을 때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센 콘시데레 지연 레졸튼 그게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는 따지지 마라. 이게 처음부터 그냥
결과가 좋고 나쁜 거 따지다 보면 그냥 제대로 그냥 실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면 오늘 에스페란토 공부를 5시간 하겠다. 예를 들면 5시간 뭐 할 수 요즘 하신 분 계시죠? 5시간 하고요. 그걸 이제 하나 딱 정해놓고 하루에 그냥 5번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주의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5시간 했다 그러면 주의심을 가지고 이제 한 것이다. 그게 이제 얼마나 단어도 제대로 그냥 외우고 뭐하고 뭐하고 그거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가 조금 깊어지면 그 결과도 알아라, 결과도 살펴라. 즉 그 결과가 좋으냐. 그냥 5시간 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졸면서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때는 또 야, 내가 5시간 앉아있다 그래도 이건 내가 많이 졸았기 때문에 오늘은 부주의한 상황이다. 즉 무념으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니 엔스크리브 라스트 포로인 엔 오브젝토이 데 스피리타 쿨티보 카이 데 아페라 프린치파 에스페로 에스플로로 카이 라 제에스톤 카이 오레스톤 엔 다른 쿤베노 카이 트레인 네세요 네시 트레인 세시오 오니 스크리브 스튜드 홀은 공부 시간을 적으라. 그 공부 시간은 뭐냐면 오브젝토이가 과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국말 할 때 과목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데 스피리타 쿨티보 정신 수양 과목과 데 아페라 프린치파 에스플로로 일 사자에다가 이치 일자에다가 에스플로리니까 사리 연구 사리 연구 과목에 있어서 공부 시간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체에스도, 포레스도 이게 체에스도는 참가한 거고 포레스도는 이 포레스도가 뭐냐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말해요. 리포레스다스 그런다. 리네에스다스하고 리포레스다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네에스다스는 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리포레스다스는 뭐냐면 그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 수업 시간 빼먹는 게 있다는 거죠. 그때는 for est를 씁니다. Li for estas en mia lezione. Li ne est en mia lezione.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수업의 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근데 내 수업의 학생인데 수업을 빼먹었어. 그 빼먹은 게 li for estas. 왜냐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ni controllu, ju oni obeis au mal obeis preceptoin, kai enscribu en concernai punctoi, kiom foie oni mal obeis illin. Oni controllu, 여기서 controllu를 쓴 것은 살피, 여기도 examine이나 controllu는 다 살피다는 의미예요. 의미인데, controllu는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걸 살펴보는 것.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컨트롤이 영어 단어가 책이에요. 책. 우리가 체크할 때죠. 책이다. 그러니까 내가 계문을 준수하고 준수하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이 말은 계문이 30계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 30계문에 비교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컨체르나이 펑크도 관련 조항에 기재한다. 어떻게 기재하냐? 기업 후에 오니 말 오베이스 그 계문을 얼마나 지키지 않았느냐 용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마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피우니까 오늘 내가 담배를 5번 피웠다 이런 그래서 이것도 잘안 돼.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술 먹고 뭐 하시는 분 보면 이게 한꺼번에 막 하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있으니까 한 맥주 10병 먹는 사람이 내일 당장 술을 끊으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1년은 10병을 먹고 다음 1년은 9병만 먹고 그다음에는 8병만 먹어 하루에. 이렇게 천천히 또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estas aparte farita la fezola examen metodo, porque mallertuloi pri malfabeto au documentado controllu nur attenton kai sen attenton. Ili uzu blancan fezolon por attenta ago, kai nigran por sen attenta ago, kai calculu foioin de attento kai de sen attento. 이게 이제 그 원불교 초기에 그 원불교 서태산 대종사님 제자들 중에 똑똑하신 분도 있었고 또 그냥 그냥 언문자도 모르는 분도 계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학자도 계시고 뭐라고 그분들은 쉽지. 그분들은 뭐 하라고 하면 쉽지만 그러나 이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글자를 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제올로다.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우리가 콩 종류를 가장 많이 쓸 때가 화제올로도 가장 많다. 이게 뭐냐면 강낭콩이에요. 화제올로. 우리 시골에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이 강낭콩에 집 담벼락 그 근처에 이 강낭콩이 많이 있었죠. 이제 화제올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오면 여러분들 그 소프를 먹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소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저기요 피조예요. 피조. 피조가 뭐냐 완두콩이에요. 완두콩. 완두콩. 완두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조그만 하면서 녹색이죠. 베르다장 베르다장. 유럽은 그죠 여기도 그래요. 완두콩으로 많이 먹어요. 완두콩 소프를 많이 먹어요. 그걸 피조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에콩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다. 누에콩. 잠두라 그래요. 잠두. 여기 리투아니아에도 많잖아. 발트 삼국에도. 이 누에콩이 많아요. 누에콩. 그게 뭐냐 그러면 파보예요. 파보. 파보. 파보다. 그러니까 이제 화제오 강릉콩. 비조. 비조가 완두콩. 그 다음에 이제 파보가 잠두. 누에콩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소이파보가 나와. 소이파보. 소이파보가 뭐냐면 대두예요. 대두. 우리 그 된장 만들 때. 된장 만들 때 쓰는 게 소이파보예요. 그래서 이게 소이파보니까 너무 길어. 그래서 소이사우쪼가 뭐냐면 간장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두부를 뭐라 그러냐면 토푸어, 토푸어라 그러기도 해. 근데 유럽은 요즘에 두부를 토푸어 발음하기도 좀 그러네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소이 카제오라 그래. 소이 카제오. 카제오는 뭐죠? 카제오가? 카제오가 뭐냐면 그 우유로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해갖고 만든 건데 그걸 그 저 이제 그 두부하고 똑같아요. 생긴 게. 생긴 모양이 똑같아요. 두부하고. 그래서 그 한국에서 만든 걸 뭐냐 그러면 뭐 동양이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소위 카제오라 그래. 소위 카제오. 그다음에 이제 그 두유 있잖아요. 두유. 두유. 두유를 뭐냐면 소위 락토라 그래. 소위 락토. 소위 락토라 그래. 그때의 소이는 소위 파부의 주말이다. 이제 확실하게 알았네. 파제올로는 강낭콩. 피조는 완두콩, 그 다음에 파보는 잠두, 아니면 누에콩. 그렇게 해서 당시에 우리 파제올로가 시골에도 한국에도 널리 쓰잖아요. 그 파제올로가 그 붉은색이 있고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태조사법이다 라는 한자로 태가 공태자거든. 말레르툴로이 프리 알파베토 숫자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도쿠멘타도 기록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의심 그리고 안주의심 무주의심 이게 원불교 말로는 유념과 무념이다. 유념과 무념을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의심을 가지고 했으면 뭐냐면 흰콩을 그게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를 갖고 다녀요. 원불교는 시계도 있어요.
유무님께 주시기라 그래갖고 이 시기에 내가 아 나는 요즘에 욕을 많이 하니까 욕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욕이 딱 나왔다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짓겠다고 그 시기에다가 딱 표시를 해요. 일로 체크를 해 그런 식이 되고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오늘 얼마나 주의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부주의하게 살았느냐, 그걸 알 수가 있다. 갈콜루. Ex periodo tag libro, en scribila tiutaga in labor horo in celas che oni controllo valoro valore kai sen valore pasigita in tempo in tralla di urno kai attentu ne pasigice et minuton sen valore enna sekva tago se estis sen valore pasigita tempo. 자, en scribi tiu tagai labor horoin. 이게 일한 시간, 근로 시간을 적는 걸 뭘로 이제 목적을 하냐 그러면 valore sen valore pasigita 이게 가치 있게 살았느냐, 가치 없게 살았느냐. 여러분 diurno가 뭐냐 그러면 하루 종일 말이에요. diurno. diurno가 뭐냐면 하루 24시간을 말해요. 24시간. 유럽에서 종종 이거 써요. 왜 쓰냐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영업한다고 그러잖아요. 24시간 영업할 때 이게 디우르노를 쓴단 말이에요. 티오 벤데요 라보라스 디우르네. 이게 24시간 편의점을 디우르나 그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디우르노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이런 데 일하는 사람은 그 24시간 일하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죠? 당직석이나 뭐라고 막 하면 그때 이제 디우르라는 말을 쓴다. 물론 이거 대신에 투타타가 해도 되죠. 투타타고 해도 되지만 그 하루 24시간 동안에 가치 있게 그리고 가치 없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컨트롤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 1분이라도 잠시라도 우리가 허송세월 하지 말자라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허송세월을 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맨날 새것 같다고 내일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 Enscribi la tiutagain enspejon kai enspejon celas ke se mancas enspejo boni serciu Esperi bimedon kai diligente laboru origin pligrandigi kai che se multas elspejo onigin malpliigu laŭeble por eviti malriĉiĝon kai vivi komforte kai che eĉ bonhavulo forigu malbonan kutimon vivi Neni fare. Inscrivi la tiutaga in spedion, che in spedion 수입과 지출을 적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데 세 망카스 in spedion 지출이 부족, 수입이 부족하다 그러면 오니 세르추 in spedion에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이제 그 리메돈을 방편을 찾아라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엔스페종을 플리그란디기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출이 많다면 오늘 하루 지출이 많다 그러면 가능 아니면 지출을 줄이도록 해라. 왜 줄여야 되냐면 말리치 좀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지출을 자꾸 줄여야지. 여러분은 다 부자다. 코로나 바이러스 왔으니까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쓸 일이 없잖아 사실. 이렇게 부자가 되어버렸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리비 컴포르테 그러니까 안락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뭐냐 그러면 에츠 본 하불로 이게 돈이 많은 사람 유산자적 재산이 많은 사람도 리비 네미 파레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도식을 말해요. Vidi, many, far는 요 여러분 하나 뭐 관용구처럼 그렇게 외워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무의도식이라 그러잖아요. 무의도식이다. 무의도식하는 나쁜 습관을 제거해야 된다. And scribi la corpine kai mensain agoin jelaske oni taksu la tiutagain justoin kai malustoin kai stiu la saldon de peco kai belicho kai ke oni yuju juston juston maluston profiton kai malprofiton kai akiru la Electoforton cetiu ago. Enscribi la corpanca mensain ago. 심신의 작용이 행위를 말해요. 심신의 그 행위를 원글에서 작용이라 그러죠. 심신 작용인데 그것을 왜 하게 하냐 그러면 그걸 이제 썸으로써 그날의 옳은 일과 그런 일을 평가하자라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 마음을 썼습니다. 오늘은 몸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몸을 썼습니다. 라고 그렇게 쓰면은 바로 그날의 옳고 그른 일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유라 살돈데 백고카이 페디초 살돈데 여러분 단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회계 전문 용어예요. 입으로 태어나 개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알아둬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예와 해운이 되면 우예에서 여러분 그 콘트가 있어 계좌가 있어요. 그 계좌에 돈이 나가고 들어가면 그 우예에서 편지가 와. 그 편지가 오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무슨 문구냐면 살도의 살도. Yen estas via saldo 아니면 Yen estas stato de via saldo 그래. 살도인데 이 살도가 그 회계에서 부채 이 데베토가 부채고. 크레디토가 있어요. 크레디토가 자산이다. 즉 플러스 돈이 있는 것, 돈이 없는 것 빠져나간 걸 데베트라 그런다. 이 살도 자체는 결산을 말해요. 결산. 결산인데 그 결산이 뭐냐면 페코, 죄와 가이펠리죠. 죄복이죠. 이게 내가 죄를 얼마 지었고 복을 얼마 지었는지 그게 그냥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오니 유주 유스도 옳은 것을 판단한 즉 여기 이제 유스도 말유스도 프로피토 말프로피토는 시비 이해를 받는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시비 이해로 나눠진다라는 게 어떤 일을 하나 딱 놔두고도 에스페란토를 배우는 것들을 놔두고도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익되느냐 손해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익숙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앞뒤로 어떤 걸 얻게 되냐면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제 엘렉토포르토 치사력이에요. 엘렉토는 우리가 배웠듯이 옳은 것은 치하고 그런 것은 버린다라는 게 원국의 용어로 그래서 그걸 얻게 된다. Scribi la illuminigio in cae impresso in cellas che oni controllo la gran gradon de sia sciigo sciigio pri la principio de grando malgrando esto cae ne esto 감각 감상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대소 유무의 이치예요. 대라는 것은 본질적인 거죠. 우주의 말그란도 소라는 것은 거기 안에 있는 형형색색의 이 만물들을 말하죠. 에스도와 내 에스도는 변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이치에 대한 알지죠. 알의 정도를 우리가 알게 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La Mayana Medito Generale Medito Estas Studo por illuminigi pri la propra naturo origine sen distingo kai al crocigio kai akiri mens libron de antiqua tempo ne meditas neniu el homoi
아스프리란 타일라 그란단 보이온. 자, 요거 읽을 때는 이 암 아이나 메디터. 이것도 그냥 이 에스페란토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암이잖아요, 이 암. 그리고 아이니 들어가면 무차별 조사예요. 이게 이 암 아이니까 언제라도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이게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암 아이나 메디터. 이렇게 무시순이에요, 무시로. 우리 그 나훈아가 불러 노래를 무시로를 어떻게 번역할까요? 그 무시로가 바로 이암 아이니에 이암만 언제라도 보고 싶을 때 생각하고 뭐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그렇게 이암 메디터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게 언제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면 된다라는. 이제 여기는 그 우리 자선에 나온 그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네랄레 대부분 무릇 메디토는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부다. 그 공부는 깨닫는 거죠. 뭘 깨닫냐 그러면 프릴라 프로포라 나투로. 여기에 프로포라는 어떤 개인에 속한 개인 자기의 그거 아니에요. 각자에 있는 본성자리 프로포라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바로 이제 성품의 본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래의 그 모습이 어떠냐라는 게 여기서 오리기네가 나오죠. 본래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샌디스팅고 알크루치. 이게 계속 우리가 건강교부터 반복해서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디스팅고 분별이에요. 분별. 구별하는 거. 내용 분별이 더 뭐 똑같은 의지만 분별이 더 나눠서 우리가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알크루치죠. 분별하니까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별이 없으면 집착도 없다고. 이 그것이 없는 본래의 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는 뭐냐 그러면 멘스 리베론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자성이라는 게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델라 안티크바 템포 고대로부터 내 메디타스네니요. 이게 이제 나라마다 좀 틀린다. 우리 에스페란토에서는 이게 긍정 이 두 번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여러분. 한국말도 그렇죠. 근데 어떤 나라에 보면 이게 부정이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정이에요, 부정. 근데 우리는 긍정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사람. 이게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뭐 어떤 사람이 바로 그란단 보여 큰 진리, 큰 도를 이제 깨닫고자 하는 사람 아스피리가 데지라스 열망이거든. 그 열망하는 사람, 이게 큰 도에 발심한 사람은 발심하는 사람들 중에 애리 있으니까 중에 어떤 누구도 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게 다 선을 했다는 거예요. 세 호모 볼러스 프라크티키 베란 메디톤 리 우누에 네프레 리가르단테 베란 말플렌론 키엘 substantion kai misteran eston kiel functionon tenu ectere en miriadoi da stuatioi menson zen moba kiel granda monto kai interne menson pura kiel malplena cielo kai uju sian menson zen mobiji ce mobo kai sen mobiji che sen mobo tiam ciu distingo tiam ne forlasas concentrigion kai ciu ujo de la ses sen toruganto kanoi sen tu organoi tiam accordas kun la mem naturo de tranquilla malpleno kai ocula saggio tio estas tiel nomatae mal haiana medito kai tristuta kun praktikado. Se homo volas praktiki veran medito. 이기는 참다운 선을 하고자 하면 뭘 먼저 해야 되냐. 네프레 리간잔테 veran malpleno. 이게 진공이에요, 진공. 즉 말하면 말플레노라 지금 계속 그냥
말풀레는 그랬죠, 그죠? 진리의 속성이 말풀레네요. 진리의 속성이. 그 말풀레노를 몰라는 수브스탄자, 수브스탄자의 본질자를 말한다. 그것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미스테란 에스톤, 미스테란 에스톤은 이제 나타나는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현상세계를 말한다. 그 현상세계는 진리에서 나오는 하나의 작용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는 풍지오라 그래갖고 용이라 그래요. 용, 작용. 체용이라 그런다. 이런, 체는 본체를 말하고, 그 본체, 본질에서 나오는 작용을 갖다가 풍지어라 그런다. 이렇게, 이게 말플래너를 뭐라 그러면, 여기 미스토리에서는 유예의 유. 그 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엑스테르, 밖으로는 체 미리 아그이다, 센스 오브젝토이. 센스 오브 유트가 경계거든요. 우리가 육군의 대상을 말한다. 이게 수많은 육군의 대상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편의를 하냐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편의하냐 그러면 센모바. 즉 말하면 움직임이 없게 그렇게. 그 움직임이 없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에그란다 몬트예요. 태산처럼. 태산처럼 그냥 마음이 그냥 움직여. 누가 그냥 이게 간단하다고. 누가 길거리 근데 자꾸 욕하고 뭐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동하면 안 돼. 그 동하지 않은 그 마음이 뭐와 같냐면 태산과 같다. 이 태산과 같이 누가 나를 뭐하고 모욕주고 뭐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쉽게 말하면 태산 같은 그러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네 이 안으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되냐면 푸라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티가 없잖아요 티끌 하나 없잖아요 뭘 깨끗하냐 말플레나 지엘로 이게 마음으로는 안으로는 그냥 이게 그냥 말플레나 지엘로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뭐 좋아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마음을 태니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쓰자 쓰긴 쓰는데 제 모브 마음을 쓰게 된 거지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그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생 모비지 이게 움직이지 않은 바 움직이지 없이 그렇게 이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마음이 동할 때이 내용은 밑에 또 나오니까 제가 추가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하는 경계에 있어서 그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할 때, 정 여기 센모브는 우리가 일이 없을 때, 즉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 미술 신의 육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않을 때도 어때냐 센모비지. 센센모비지예요. 이걸 저 간단하게 뭐 간단하기보다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적적성성이에요. 성성적적이다 그 말이에요. 고요함에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 바로 그냥 클라라 해야 된다. 클라라가 반짝반짝 빛나는 걸 말하거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랑퀴빌라 엔 클라라 이 반짝반짝 그냥 빛나더라도 그 마음은 뭘로 유지해야 되냐면 고요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거와 똑같은 그때 디안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치유 디스팅고 모든 분별이 지안 내포를 나서서 컨센트리죠 이게 모든 분별 자체가 집중 한 곳에 집중하는 거기를 벗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심이라 그래요. 한 곳에 집중을 탁 하는데. 근데 일심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바느질하고 옛날에 이제 그런 일화가 있죠.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엌에 탕을 끓여. 탕, 우리 약을 끓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느질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탕이 그냥
졸아버리는 거군요. 그 불나겠다. 우리 옛날 우리 집에 유명하신 분이 오셔갖고 우리가 없을 때그 열심히 그냥 방에서 그냥 뭘 공부하고 하신다고 아 부엌에 커피를 끓여놓고 물을 올려놨는데 그 방에서 그냥 공부하는 그게 그냥 집중을 해버리니까 아 커피를 끓여놓은 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돌아오니까 커피 포트가 타버렸더라고. 커피 포트가 타버렸는데 그분도 놀랐을 거야. 내가 이름은 말은 안 하지만 말하면 다알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말했단 말입니다. 아, 바느질 할 때는 바느질에 일심하라고 그렇게 제가 일심을 해갖고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냐. 야야, 그때의 일심은 바느질만 아니라 바느질에도 일심하고 부엌에 탕을 끓이는 것도 일심하고 이거예요. 둘다다 그렇게 일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치우 디스팅고 치압 네포로라사스 콘센트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치우 우조 델라 세스 센스 오르가노이 이번에 육군을 사용할 때 안이비설 신의를 사용할 때 그것이 이게 다 일치한다. 뭐와 일치하냐면 맴나투르데 트랑퀼라 말플레노 트랑퀼라 말플레노도 말플레나 트랑크빌라 해도 되고 이게 공적이에요 공적 둘다 똑같은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탕은 말플레나 말플레노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 그 트랑크빌라 할수 없죠 아무도 없어 봐요 집에 아무도 없어 봐 어떻게 돼 고요하지 트랑크빌라 하지 그렇게 된다 가이 오쿨타 사조 오쿨타 사조는 이제 그 영지를 말해요. 이게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얼마나 그냥 신비로워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오쿨타. 신령스럽다. 신령스럽다. 마음이 그냥 지금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디 가지를 못하지만 가만히 앉아갖고 여러분 마음이 그냥 세계 각국에서 가 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게 오쿨타 사주와 부합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뭐냐면 티엘 로마타의 마하야나 메디트다. 이게 대성선이다. 소성이 아니고 대성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트리스두다 쿤 프라티카드다. 트리스두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급지사 세 가지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게쿤 프라티카드 이렇게 된다. Quial estas scribite en sutro estigu la menson sen resti en iu ajn? Tio estas la granda instruo por kultivi sen movan agon en miriadoj da situacioj. Ŝajnas, ke tre malfacilas sekvi ĉi tiun instruon, sed se oni detale scias la cultivu manieron, mediti povas eĉ kamparano kun ĵobelilo, eĉ metiisto kun martelo, eĉ komiĝo kun abako kaj eĉ oficisto kun administraĵo kaj eblas mediti eĉ promenante kai et heime kiel do indus electi lokon kai paroli pri movo kai sen movo Ah, esta scrivite en sutro. 우리가 주어가 이렇게 없으면 그것을 뭐로 처리한다? 부사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기도 케가 나오던 마찬가지예요. 에스타스 나투레 케. 에스타스 네프레 케. 이렇게 된다. 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경에.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에스티구 멘소 마음을 내어라라는 게 마음을 생기게 하라 마음을 있게 하라 어떻게 있게 하냐 센레스티 엔 이와이 으뜸한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라는데 이거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
아, 그때 금강경 여러 장이 걸쳐서 나왔어요. 이게 금강경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금강경 10장이라 그래야 되나?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뭐 한자로는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말인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에스티구멘소 에스티구 이렇게 마음을 내어라. 뭐냐면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라라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게 머무른다라는 게 자기 생각이 자기 고집 이런 것이 우리가 그렇지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내라. 물론 뜻도 있어요. 뜻되는 게즉이 말은 분별하지 마라라는 게 분별심이 없이 마음을 내라. 좋다, 나쁘다, 밉다,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은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 싫은 것은 자꾸 거부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고통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심이란 없을 무자 마음이셨죠. 이게 무심의 경지가 꼭 진리의 본체잖아요. 본체니까 이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자꾸 미워하고 뭐하고 하니까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된다. 그런 마음을 내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봐라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TOS 슬라크란다. 이건 정말로 큰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뭐냐면 쿨티비 센 모반 아고. 이게 센 모반이 아고니까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아군을 우리가 기르는 거죠. 그 기르는 것이 뭐냐면 이게 수많은 경계 속에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뭐하고 이게 이제 또 뭐냐면 색 성냥 미촉불이라 그래갖고 눈으로 보면 색이 되고 그죠? 냄새나 뭐하고 그런 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누가? 아이나스 드레말파질라스 이것을 이 가르침을 따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네. 세 오니 데탈레시아슬라 쿨티브 마니에론. 이게 수행법을 알면은 정말 쉽다는 게그 방법만 알면 메디티 포바세치 캄프라노 쿤 쇼베릴로 쇼베릴로가 삽이에요 삽. 삽을 든 캄파라나도 할수 있다. 메티이스트 쿤 마르텔로 망치를 들고 있는 그 장인들도 이것을 할수 있다. 에치 코미조 쿤 아바코 주판을 가지고 있는 점원도 이 선을 할수 있다. 에치 오피치스도 쿤 아드미니스트라도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이죠. 처리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사무원도 쉽게 할수 있다. 에블라스 메디티 에츠 프로메난테 산책을 하면서도 성을 할수 있다. 가에 에츠 헤이메 교단 갈 필요가 없다. 물론 가야 되겠지만 집에서도 할수 있다. 우리는 옛날에 뭐 서울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되고 뭐 하고 서울을 하니까 어디 뭐 기도실도 따로 만들어두고 뭐도 만들고 막 그래요. 우리 공항인 이런 데 가면 기도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법당, 여기는 뭐, 여기를 또 그렇게 한다고. 그게 다 예산 낭비잖아. 이게 그게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뭐도 할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물론 또 필요할 경우도 있죠. 있는데 여기 말씀은 바로 그거다. 선이라고 해서 따로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선은 그냥 똑똑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삽을 들고 있는 농부도 할수 있고 주판을 들고 있는 점은 또 그냥 그 일을 하면서도 뭘할수 있다. 선을 할수 있다라는. 그랬더니 걔가 그러잖아요. 기엘도 인두스 엘렉티. 그러니까 어떻게 엘렉티 선택하느냐. 선택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모보카이세 모보 이게 동정이거든. 일할 때 일하지 않을 때 이게 나는 선을 한다고 일안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을 할 때도 그냥 직장 다니고 그래야 된다. 직장 일 속에서도 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말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Ed unua foia meditanto ne povas regi menson laŭvole kaj do tio similas malsovaĝigi bovon se li lasas mensobridon eĉ dum momento li tuj difektas ĉian aspiron por iluminiĝo tial se li tutto forte meditas sen lasci la spiriton batali gis fine contrau aina avidveca situatio. Lia menso poi ome harmonijas cae maturijas cae li atingas la staton de laubola mens regado renconte al situatio li ciam ne forgesu en la coro che alli revenas la tempo por studi cae dur consciu che lia menso tirigas cae ne tirigas de gi se laubola mens regado pli cae pli oftigas li de tempo al tempo lasu sian menson en tia situatio cun li cutime extreme shatas cae malshatas, se lia menso ancorau mobijas enna situatio, lia spiro por illuminigio estas ne matura, cae se lia menso ne mobijas, li sciu che tio pruvas la maturigion del lia spiro por illuminigio, sed et se lia menso ne movigas, li ne estu tui mal attenta, char tio occasias pro mensa clopodo, sed ne appontante, nur se lia menso et lasata ne movigas, gi estas bona mal sobigigita. Ah, igen ije. Unua foia meditanto. Ne povas regi mensen laubole. 처음으로 선을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것이 뭐와 같냐 그러면, 유사하냐 그러면, 소를 길들이는 것과 같다. 소 길들이는 것과 똑같다. 셀리 라사스 멘소 브리던. 브리던은 고삐예요. 마음의 고삐다. 그 마음의 고삐를 에츠포로 모멘토 잠시라도 그것을 놓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투이 디펙다스. 디펙다스는 피해를 입히는 걸 말하거든요. 디펙다스 시엔 아스피론 포르 일루미니죠.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 해친다, 디펙다스. 디알, 그렇기 때문에 리 투트포르테 메디타스. 이게 그냥 온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선을 한다면 그 선을 하는 게 뭐냐면 센 라실라 스피리톤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그 정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지스휘네 까지 바탈리 싸우고자 하는 정신을 놓지 않고라는 거예요. 뭐와 싸우냐 그러면 아이나 아비드베카. 아비드베카는 아비드가 욕심이거든. 아비드베카는 뭐냐면 욕심을 일으키는 경계다. 그 욕심을 일으키게 되는 센스 오브 옙토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정신을 놓지 않고 선을 한다 그러면 리아 멘서 그 마음이라는 게 포이옴에 조금씩 조금씩 하르모니 이제서 조화로워진다. 그리고 마투리 이제서 그 마음이 성숙해진다. 그래서 리 아팅가스 라스타툰데 라오볼라 멘스 레가도 이렇게 마음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상태를 이루게 된다.
랭콘테 알 센스 오비토 경계에 당하여. 랭콘테는 만나서라는 말이에요. 한자로 당자를 쓰죠. 이 당하여 리치암 네포르게수 엔멘서 경계를 당하여 색성량 미촉법의 경계를 당하여 갖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뭘 잊지 말았냐면 알리 레베나스 라 템포 포르스쿠디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다라는 뜻을 잊지 마라. 그게 어떤 경계에 당해서 뭐 경계가 제일 그지 욕심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그런 경계에 당해갖고 마음을 어떻게 생각해? 아 지금은 내가 공부할 시간이다. 누가 나를 갖다가 자꾸 그냥 화내게 하고 뭐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금방 그냥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내가 공부하 나를 공부시키는구나. 그런 게 누가 나를 애먹게 하고 뭐 그러면 말 안 듣고 뭐 그러면 아, 나를 공부하게 하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그걸 알았으니까 징계다. 가이 누르 콘시오 이제 대중을 잡다 의식하자. 뭘 의식했냐면 리아 멘서 여기 리아는 미아 그래도 됩니다. 내 마음이 그것에 끌리고 있느냐 안 끌리고 있느냐. 누가 그냥 저렇게 하면 그냥 그게 내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끌려가지 않느냐 그것만 탁 보라라는 거예요. 세 라오볼라 멘스레거든. 이기는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 다스리니 더 많아. 예를 들면 누가 뭐 한다 해도 아 나는 별로 그게 뭐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이게 자꾸 많아져. 자꾸 많아지면 리 대템포 할 때면 때로는 마음을 놓아버려라 라는 거. 마음을 놓아. 그런 경계에 한번 갖다 놔봐. 그런 경계에 탁 갖다 놔봐라 라는 거예요. 기운 리쿠틴의 엑스트림의 샷다스. 내가 그냥 정말 좋아하는 예를 들면 바나나를 참 좋아하는데 이 바나나를 먹으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뭐 다이어트 하거나 뭘 하고 한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마음을 잘 했단 말입니다. 이제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바나나 봐도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 그럴 때 한번 거기에 그냥 마음을 챙기지 말고 그냥 바나나 곁에 내 마음을 놔봐. 바나나 곁에 놔보고 마음이 동의해갖고 저걸 먹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공부가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 샤타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또 싫어하는 거 뭐뭐를 정말 싫어하는데 거기도 그냥 자기 마음을 막 갖다 놔봐. 갖다 놔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라. 그래서 셀리아 멘서 그 마음이 앙코라 모비자스 아직도 그 마음이 그냥 바나나라든지 싫어하는 것에 그냥 이 마음이 동해 끌린단 말이에요. 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부가 아직은 내 마트라 성숙하지 않았다. 카이셀리아 멘소 네모비자스 마음이 그냥 동하지 않으면 리시 알아라 뭘 알았냐면 티오프로바스 라 마트리전테 리아 아스피로포르는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성숙됐다라는 증거예요. 증거다. 그래서 셋 에츠 셀리아 멘서 내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동하지가 않으면 리 내 에스트 투이 말랐던데 그게 금방 그냥 말랐다 주의심을 갖지 않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디오 오카제스 프로 멘사 클로포드 마음의 노력으로 어느새 그려졌다. 그것이 내 스폰타네. 그러나 아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다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저 경우가 그거예요. 뭐 저도 술은 예쁘게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이제 술을 그냥 한잔하고 그랬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왜 이거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아, 이제는 좀안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안 먹어봐야 되겠네. 크리스마스 때도 여기 와인 한잔하고 막 그랬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하기 전에 해야 돼. 성당 가면 또 하잖아.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안 했지. 그 정도였다고 제가. 그게 이제 별로 안 좋아하지 식구들이.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마음을 다졌단 말이에요. 응? 이제 술은 그냥 정말 한 모금도 안 먹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고 때로는 먹고 싶지. 거실에서 한잔딱 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사람인데 안 먹고 싶겠어요. 모금이라도 되고 싶지, 한 모금이라도. 근데 이제 그걸 자꾸 경계했다는 거 아니야. 안 된다. 한 번. 나와의 약속은 내가 지켜야 돼.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 뭐 오래 전부터지. 이제는 봐도 술이 안 보여. 야, 내 마음하고 술이 그냥 아무 그냥 그게 없어요. 그게 술뭐 전혀 없어요. 전혀 끌리는 바가 없어. 이제 그렇게 한번 마음을 내놔보고 그 마음이 거기에 끌려갖고 한잔입 먹으면 했다가는 헛방이다. 예를 들면 그건 아직 공부가 성숙이 안 됐다라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딱 해도 이제는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 마음이 통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게 그렇게 되면 공부가 이제 성숙이 됐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또 마음대로 또 해야지.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모이고 뭐할때 그냥 음주로 한잔하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또 자유롭게 쓸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르셀 리아멘소 에츠 라사타, 거기에 마음을 놨단 말입니다. 마음하고 술에다가 마음을 놨어. 놨는데 그래도 이게 안 움직여. 마음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게 그거 뭐냐 그러면 지 에서스 본의 말 쏟아지겠다. 아주 그냥 참 길들여졌다라는 그런 게 길들여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산울로님에게 박수. 그리고 이제 수고하셨어요.